이제 급식을 먹는 세대들, 10대들의 언어라고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셨죠? 급식체라는 말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. 얼마 전에 초중고생 7,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응답자의 71.8%가 평소 급식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은 고작 1.9%래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다 쓴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니 저희가 준비했어요. 아 이거 판넬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. 목사님 네. 이거 보이세요? 이젠 어떤 학생이 치킨을 먹고 리뷰를 남긴 거예요. 리뷰가 이제 네네. 뭐냐면은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림. 예, 예. 난 타령이 타령. 근데 보세요. 사장님이 어른이잖아요. 그렇죠? 사장님이 이 리뷰를 보고 남기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어른들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?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보세요.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림 이러면은 이게 아니 뭐가 그렇게... 뜻을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? 네 그러니까요. 네, 왜 네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졸마탱이라는 뜻이 엄청 맛있다라는 의미예요. 그리고 오졌다리 오졌다가 오달지다의 비속어입니다. 그래서 엄청 이렇게 실속 있다 엄청 좋은 까는 결국에 이 문장이 뭐냐면 베스트격인 어떠한 칭찬이에요. 엄청 맛있고 정말로 좋은 훌륭한 음식이었다라는 뜻입니다. 아 졸마탱 오졌다리 오졌다 한 입 먹고 지려버리니 네, 예. 엄청난 칭찬이었는데 네네. 우리 사장님 우리 부모 세대의 사장님은 죄송합니다.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. 예 잘하겠습니다. 아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, 그렇죠? 많이 나요.